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 이미 전시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 스파이들이 얼마나 침투했을까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 52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냉전 시대 최고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 인질 사태를 풀 실마리 두를 찾았습니다. 아라시 카디바로와 카심 자바디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메시지를 보낼 때가 됐네. 더 이상의 인질은 없을 거네. 경찰, 믿을 수 있겠어, 애들아? 걱정 마, 문제 없어. 분명 우리 뒤를 봐줄 거야. 애들러? 도와줘서 고마워, 한스. 메이슨 기억하지? 그럼 시작해도 되는구나. 카심이 아파트에 있긴 한데 경비가 정말 상해. 현장에서 경찰 빼줄 수 있는 건 15분 정도. 병력은 충분한 거야? 아, 충분해. 함께하게 돼서 기쁘군, 한스. 가자. 우주가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실망시킬 순 없지. 시작하지, 우즈. 가심이 기다린다. 메이슨, 트렁크 안에 장난감이 있어. 이 새끼는 안전한 줄 알겠지. 지가 저지른 걸 생각하면 안전 타령은 무슨. 이 개새끼 꼭 생포해야 되나, 애들아? 카심한테 정보가 있어. 나머지는 마음대로 담가도 돼. 전방에 아파트. 이동! 움직여! 아예!
저기 일단 진정하고. 메이슨, 네 차례. 잠깐. 나 돈만 걸게. 아라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네 법 있잖아. 규칙도 있잖아. 인질 잡았잖아. 규칙이 바뀌었지. 잠깐만. 터키에 있어. 트라부전 비행장에선 누굴 만난다 그래서 내일 밤에. 진짜 난 몰라. 아무 멘션 쓰려면 독신한단 말이야. 이러지 마. 좋아, 이 새끼 날라. 다시 입 열게 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만 하라 그래. 어슨, 너에게 선물을 들고 가서 더키 트러블존에 있어. 카심은 처리했습니다. 아라시 잡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 팀이 조금 전에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곧 현장에 갈 겁니다. 바로 앞이 비행장이야. 이 개새끼 찾아보자고. 제일 우선순위는 아라시 신원을 확인하는 거다. 메이슨, 확인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엔 막을 수 없을 거다. 그 말이야. 에르세우스. 개소리. 그 자식은 죽었어. 죽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군. 서방은 잿더미가 될 거야. 허드슨에게 알려줘야 돼. 비행장에서 부상자 수습하고 랭글리로 간다. 페르세우스가 누군데? 1943년 로스엘로모스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도난당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페르세우스 지시로. 1968년 베트남 전쟁. 페르세우스가 사주하여 조직한 베트콩 병사는 미국이 만든 핵폭탄을 탈취하려고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5일 전 어떤 임무 중 페르세우스가 다시 서방을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CIA에 따르면 서방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입니다. 하드슨 요원, 페르세우스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다. 그 화려한 전적이 다 가짜라는 것도 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 자는 러시아가 만든 허상에 불과해. 헤이그 장군님, 거기에 답변드릴 적임자를 소개하죠. CIA 특수 비밀 요원 러셀 애들러. 페르세우스를 거의 잡을 뻔했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애들러 씨. 페르세우스란 자가 심각한 위협이 될 거란 이유가 뭡니까? 뭐 아니란 이유도 없죠. 뭐 더 무고한 사람들만 숱하게 죽겠죠. 근거 있습니까? 네, 페르세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냉전의 판사가 요동쳤다는 증거가 있죠. 13년 동안 조용했던 놈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겁니다. 서방 세계가 큰 타격을 받겠죠. 대통령 각하, 이쪽은 제이슨 허드슨과 러셀 애들... 이름은 다 알고 있네. 이 친구들 임무를 승인해 준 게 누구겠나? 놈이 확실한 건가? 예, 각하, 확실합니다. 그 자를 막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이미 팀원 명단 작성해서 요청했습니다. 각하, 이 요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불법이라 언론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불법 아닙니까? 오즈 상사, 이런 일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알, 이건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문제네. 애들로 요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제군들, 아주 중요한 임무일세. 거대한 악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지. 가장 숭고한 임무이자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자네들의 노력을 알지 못하겠지만 서방 세계는 덕분에 안전할 수 있을 걸세. 성공할 거라 믿네. 허드슨입니다. 허드슨, 시작했나? 곧 시작합니다. 애들러는 서베를린에 있습니다. 안가에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럴 믿나?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블레. 팀원들은 어때? 강력합니다. 심자하고 라자르는 물론 헬렌 파크까지 MI6에서 빼왔습니다. 이쪽에선 메이슨하고 우즈가 합류합니다. 파크는 잘 모르겠구만. 애들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러가 원했겠죠. 그리고 그 신참은? 벨, 말도 마세요. 주의해야 할 녀석은 이 친구입니다.
엘, 섭외를 인해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파크. 애들러? 엘? 시작하지. 지난 48시간 러시아 쪽 통신이 크게 늘었다. CIA와 국방부가 정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는 아직이야. MI6도 아직 알아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로 돌아갔다. 베트남 1968년 페르세우스와 가장 가까운 접점이었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놈의 임무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니. 반항 공격했던 모든 정보를 파크한테 넘겨. 파크가 MI6를 교차 분석할 거니까. 코드명 암호화된 교신, 북베트남군과 러시아의 접촉 등 단서가 될 만한 건 뭐든 떠올려주세요. 알았어. 활약할 때가 왔다, 벨. 높으신 누군가가 널 베트남에 보냈지. 생각보다 네 역할이 꽤 컸어. 네가 또 필요하다. 증거판 확인해. 단항에서 기록을 되짚어 볼 거야.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라면 뭐든지. 이게 다야. 나머지는 신자들만. 고마워, 라자르 요원. 구급차는 뒷방에서. 좋아, 벨.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페르세우스의 정보를 처음 확보한 대로 1968년 1월 CIA와 소그가 태스크포스 팀이 제3 해병연대와 함께 다낭 근처에 있었어. 소그가 소련을 추적하고 있었지. 현장에서 러시아 요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가 있었거든. 베트남에는 페르세우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생각은 다낭에서 바뀌었지. 페르세우스가 프랙처 조작자를 알고 있었거든. 프랙처 조작? 난장판이 됐었지. 캠프 아스켄스에서 출발했지. 그 끔찍한 곳은 절대 못 있죠. 좋아. 기억을 짜내봐. 어떤 정보든 좋아. 얼굴, 이름, 페르세우스를 찾을 수 있는 단서라면 뭐든지. 사막에서 바늘 찾기고. 아니, 들판이라 해야 하나? 그렇지도. 분명 어딘가에는 있어. 기억해. 해야 할 일이 있어. 백처조? 난장판이 됐었죠. 벨! 일어나야지. 한 시간. 도착. 발은 괜찮나? 엄청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 쉽지! 그딴 쓰레기는 뭐 한다고 읽고 있나? 뭐,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읽는 거죠. 네, 심지랑 가라. 내가 보니까 둘이 서로 합이 잘 맞던데.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립코드포 전진기지에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물건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무슨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크게 다쳐. 립코드가 흠씬 그대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물건 확보하고 존나 튀는 거다. 걱정 마라. 이번 임무엔 전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산책이라고 생각해. 헤드셋 온. 모든 헬기 준비되면 보고하라. 레저 91 이상구. 레저 92 준비 완료. 레저 93 이륙 준비. 모든 헬기 작전 개시. 모든 헬기 이륙 완료. 시트는 마음에 드나? 아, 좀 해둘러. 지금 또 우리 뺑뺑이 돌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주 똑똑해, 역시 심지어. 근데 뭐 나쁜 소식은 아니야. 어쩌면 오히려 아주 잘된 걸 수도 있지. 우린 립코드로 지금 바로 가진 않을 거야. 본드에서 떨어져서 살짝 둘러서 갈 거다. 그게 왜 좋은 소식이죠? 듣자니 거기 그 마을에 아주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군. 러시아 요원 페르세우스에 관해서 말이야. 진짱? 그래,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심지. 이게 사실이면 이번 현장은 아주 정말 노다지일 거야. 페르세우스의 정보를 처음 확보한 때로. 마을에 접근 중이다. 라저, 향유 지점으로 간다. RPG! 저부터 날려버려! 총탄이 있다!
사막에서 문을 찾기로. 왔어. 뭐해 벨? 빨리 문 열어. 플러쥬! 헤들러, 확인했어요. 러시아인 맞아요. 확실한 건가? 시신 두 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확실히 베트남 사람은 아니에요. 벨, 통신기록 가져와. 누구랑 얘기 중이었는지 보자고. 임무 완료야. 정보는 챙겼고 존나 튀자. 잘했다. 정보 잘 갖고 있어. 우리가 금방 데리러 갈게. 그럼 이제 다시 본대로 합류해서 그 족 같은 물건 확보하자고.
주의하라. 알았다, 레이퍼드. 애들럽니까? 맥프리스톡? 네, 맞아. 내꺼. 다들 빨리 서둘러. 예, 감사합니다. 나한테 말고 애한테 해. 친구가 적같은 러시아적 공중 기록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가자, 얼른.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핵이잖아요. 장난해요, 애들러? 오미야, 일단 그렇게만 알아둬.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아직까지는. 할 수 있을까, 심즈? 핵 안 터진 게 어딥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헤르세우스의 정보를 확보했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지. 아직 안 끝났어. 한참 남았다. 예. 기억은 좀 떠올리던가. 에들러가 나쁘지 않다는군요. 벨이 베트남에서 첩보 확보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암호 해독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쓸만한 거 있나? 이름 몇 개. 괜찮은 단서죠. 파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팀이 우리가 베를린에서 벌인 일을 알고 있나? 모릅니다. 하지만 벨이 물어온 이름을 추적해 들어가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허드슨? 필요한 것만 전달하라고. 제 입 무거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